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살면서 공부 때문에 고민이 되신 적이 있나요? 다들 한 번씩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어느 날 저는 워렌 버핏에 대한 책을 보고 경제학자의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 경제학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고 경제학과가 있는 학교 중에서 제가 가고 싶어 하는 학교를 고심해보기도 하고 기본적인 공부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순조롭게 풀릴 것 같던 제게도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 어려움의 정체는 바로 제 생각이었습니다. 제 생각의 한편으로는 꿈을 이루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해야 하나? 나중에 미뤄도 돼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기 싫은 마음과 생각은 있겠지만 저는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하기 싫고 미루려는 생각이 더 커서 항상 공부할 때 미루게 되고 하루하루의 목표들을 다 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터디 플래너를 쓰고 부모님께 검사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점점 과제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지 보이고 부모님께서 검사한다고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과제들을 더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 완전하게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은 것은 아니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면 그 목표를 이룰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직 나를 위한 공부법으로 목표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